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대한민국의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10가지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은 올해 고덕강일지구 3단지와 마곡지구 10-2단지 공급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 얼마나 혁신적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은 2023년 처음 선보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가지는 주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땅값은 빼고 건물값으로만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비싼 물가로 유명한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성공적으로 공급된 싱가포르의 평균 주택가격은 4.3억 원으로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1년입니다. 그에 비해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2억 원, 집을 장만하는 시간은 18년이나 걸립니다. 거품을 뺀 가격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2023년 첫 선을 보인 고덕강일지구 3단지와 마곡지구 10-2단지 사전 예약이 성황리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뿐 아니라 고품격 명품 주택, 쾌적한 인프라, 믿을 수 있는 후분양으로 100년주택다운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해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은 고품격 명품주택을 추구합니다. 고덕강일지구 3단지의 경우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증을 받은 수준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고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구조부에 전면 적용하고 직접 시공 의무화를 통해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고덕강일지구 3단지와 마곡지구 10-2단지의 위치를 살펴볼까요? 두 곳 모두 한강과 생태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 두세 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역도로망 진입이 쉬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합니다.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자녀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주거 밀집 지역으로 충분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편리한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최근 입주를 앞두고 하자 점검에 나섰다가 부실한 마감으로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들리곤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없애고자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에 사전 예약, 후분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후분양이란 공정 90% 완료 시점에 현장을 방문해 집을 확인하고 본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믿고 살 수 있는 집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대한민국 건설문화의 혁신을 위해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덕강일지구 3단지와 마곡지구 10-2단지 사전 예약에 이어 2023년 12월 말 강서구 마곡동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에 조성된 마곡지구 16단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SHTV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바꾸고 건설사업을 바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 잘 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혁신 정책과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